사람. 또 와이프 마누라 부르는 소리, 애들 우는 소리, 아무 소리 안 들어서 막 혼자 그냥 노래 틀어놓고 그러거든요. 막 신나게 90년대 노래 틀어놓고 그러면요, 아 온갖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듯한. 저 이 노래 되게 좋아해. 옛날 노래. 가족을 위해, 가족과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해 사는 유경 씨. 힘든 날도 지치는 날도 있고, 나는 누구인가, 난 왜 이리 바쁘게 살고 있나 회의감이 몰려오는 날도 있지만, 그러나 유경 씨는 믿는다. 열심히 달려온 이 길의 끝에서 만나게 될 기쁨과 보람을, 웃는 만큼 더 많이 행복해질 것임을. 어느새 도착한 오늘의 목적지. 어? 나랑이. 어? 잠깐만요. 나랑 이렇게 보시는데? 어떻게 들어가나? 먼저 근처 농장에 온 희균 씨도 걱정돼 찾아왔다. 나락 받쳐 있네? 어떻게? 큰 화물차가 지나기엔 좁은 길. 핸들을 크게 꺾어 들어가야 하는데 널어놓은 나락에 가뜩이나 좁은 공간이 더 좁아지고 바퀴를 밟으면 안 돼서 운전하기가 쉽지 않다. 원래 이렇게 안 돌아. 근데 예상치 못한 나락이. 도착 앞두고 맞닥뜨린 예상치 못한 난관에 당황하긴 했지만 어쨌든 무사히 도착했으니 됐다. 여긴 지게차도 있는 축사라 오늘은 힘은 안 써도 될 것 같다. 오늘 무슨 날이라도 잡은 건지 일진이 영 사납다. 오늘은 힘 안 써도 되겠다. 너무 일찍 마음을 놓은 것이 화근이었나 보다. 그러나 당황한 것도 잠시. 유경 씨가 순식간에 알아서 척척 사고를 수습한다. 이제 못한 혼자 들어간다. 위기 상황 못 찾는 게 생겼어. 이러니 경험만한 스승이 없다고 하나 보다. 반갑다고 막. 빵도 하고 막 땅라이트 켜고 난리도 아니네 아주. 누가 보면 며칠 있다 보는 줄 알았어. 며칠 만에 막? 어? 며칠 만에 막? 어. 막 땅라이트 켜고 막 며칠 하는 것 같아? 빵빵 누르고. 유경 씨, 와이프 머리에 하고 싶었네요? 그래? 그래? 볼래? 또 볼래? 이거 이 꽃은 맨날 달고 살아요? 희균 씨가 타고 온 트럭을 유경 씨의 5톤 화물차에 싣는데. 차 두 대 굴리면 요즘 유류가 비싼 시대에 기름 낭비잖아요. 그냥 싣고 가려고. 사실 기름값 절약은 핑계. 이참에 모처럼 데이트를 할 생각이다.
타본 지가 얼마 만인지. 어? 그치? 기억 안 나지? 어? 나 여기 언제 타봤는지 기억 안 나지? 네, 저기 운전 배울 때. 이상한데요? 운전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. 오, 바뀐 거 아니야? 이렇게 둘이 다니면 더 재밌고 그러긴 하겠어요, 만약에. 재밌죠, 둘이 타봐요. 재밌죠. 어. 둘이 강한 타봐도 돼. 둘이 타볼 일이 없어요. 어. 아니, 근데요. 재미없어요. 저 운전만 하고 옆에 잠만 자요. 나중에 나이 먹고 이제 애기 키우고 그러면 이제 둘이 트레일러 사가지고 트레일러 하나씩 사가지고 전국구 여행 다니면서 돈 벌자는 뜻이에요. 그지? 그지? 노년도 나 일 시키겠다는 뜻이지? 아니요, 그냥 쉬려고. 지겹다 이제. 결혼 10년 차지만 함께하는 순간이 제일 좋은 부부.